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단지가 굉장히 넓은 현장이에요. 옆쪽으로도 그렇고 단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쪽도 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단지가 있어서 총 24개 등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작전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0분에서 13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새말사거리 방면이에요. 이쪽으로 해서 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면 홈플러스도 굉장히 가깝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경로당도 좀 있어요. 네, 단지가 굉장히 넓은 이 현장입니다. 네, 특공1-3가 완료된 현장이고요. 해당 현장 자, 앞쪽에 있는 현장이에요. 바로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좀 올라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특공1-3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방용 거실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보시면 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쪽에 굉장히 큰 방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해서 전면부로 네, 신발장 3칸이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도 이렇게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현재 창호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7자 2m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한 9자, 8자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m 50 정도 돼 보이고요. 작은 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쪽으로는 빨래 건조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측간 사이는 넉넉합니다. 이 앞쪽에는 출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 베란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베란다가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선반 같은 거 두시고 아니면 이쪽에 세탁용품 같은 거 두시면 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돌면 두 번째 방입니다. 가장 큰 방 안방이고요. 세금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넓죠. 네, 앞쪽 창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거의 13자, 14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4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4m 10에서 2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거의 12자, 13자 아니 거의 14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정사각형 형태고요. 거의 4m 20 가까이 나오는 방입니다. 굉장히 큰 방이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네,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고요. 측간 사이 넉넉합니다. 네, 굉장히 넓은 안방 두 번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가정욕실이에요. 가정욕실 모습 앞쪽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특공1-3 완료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거울도 굉장히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샤워실도 넉넉하고요. 앞쪽에 젠다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으로 세 번째 방이에요. 네,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방은 조금 아담합니다.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 현재 벽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6자 반 정도, 1m 9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창호 쪽으로 좀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6자, 1m 8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쪽은 이렇게 앞쪽으로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주방용 거실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자형 주방이고요. 이쪽까지 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죠. 네, 이쪽에 벽면 쪽으로 해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그 밖에 식탁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형들방 앞쪽에 삼국가 숲탑 잘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실 겸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방과 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세탁기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장이에요. 24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현장이고요. 해당 현장에서 도보로는 조금 힘들지만 작전역까지는 대중교통 앞쪽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셔서 새말사거리 쪽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면 10분에서 13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홈플러스도 굉장히 가깝고요. 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량 있으시면 더욱더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북인천 네, 학교도 가까워요. 학교도 굉장히 가깝고요. 이쪽에 효성동에 또 요즘에 재개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단지 현장이다 보니까 차후에 호재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